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까지가 이제 이브이븐이라고 해서 그 경전의 핵심 뜻을 이렇게 한번 드러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조견, 오원, 개공, 도, 일체, 고액 하는 부분이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이제 파사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부터 할 부분은 이제 파사분인데,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하는 그 부분부터가 파사분인데, 이 본문을 왜 파사분이라고 했느냐 하면, 대승불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대승불교의 정신을 이제 파사현정이라고 불러요. 파사현정. 즉, 삿된 것을 파사, 삿된 것을 깨뜨리면 저절로 바른 것은 드러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왜 파사라고 부르느냐?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고 이 대승불교, 선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파사. 삿된 것을 깨뜨리는 것밖에 할게 없어요. 즉, 현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른 것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요.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원만 구족이라고 불러요. 즉, 법은 자기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법은 원만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선에서 말하는 그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하는 이 불성하는 것도 본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본래.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현현되어 있고, 늘그 현현된 법을 쓰고 살고 있어요. 법 속에서. 그러니까, 틈도 없이 단 한순간도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법이 감옥과도 같아요. 탈출할 수 없는 감옥과도 같을 정도로 법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을 뿐이지, 바른 것은, 진리는 100% 드러나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바른 법이 100%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을 안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데 관심 있는 거예요. 마치 창밖을 바라보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창밖에 있는 풍경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풍경이 좋을 때는 와 하다가 풍경이 안 좋은 풍경이 나오면 또 인상을 찡그리다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창밖 풍경만을 바라보듯이. 그런데 항상 창밖 풍경만을 맨날 바라보고 있었지만 언제나 이 유리창을 보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리창을 봐야지만 창밖을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유리창에 관심 가진 적이 없단 말이죠. 눈앞에 있는 유리창에는. 이 건너 있는 것, 분별된 대상에만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늘 있는 이 심심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은,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이런 텅빈 허공성에 이 진실은 너무 심심하니까 보질 못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우리 이 마음 공부를 하시면요. 와, 정말 참 정말 놀랍고도 신기해요. 그래서 아마 신비라는 말을 아마 붙였나 봐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분별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생각에만 갇혀 가지고 내 생각을 주인 삼아서 이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생각이 아닌 진짜를 정말 두눈 버젓이 뜨고도 보지 않고 살아왔구나. 보려고 하질 않았구나. 이런 게 너무 신기할 정도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너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라고 하듯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너무나도 쉬운 건데, 분별이 너무 오랜 세월 우리를 이렇게 가두고 살았다 보니까 이걸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야심경의 본문을 파사분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삿된 걸 깨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삿된 거냐? 내가 나라고 세워놨던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 살지, 몸과 마음이 나지 하고 나라고 세워놨던 거, 그게 삿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삿된 걸 깨뜨려야 돼요. 나라고 주장해왔던 거, 그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나가 삿된 거예요.
내 생각, 내 분별이 삿된 것이고, 또 나만 삿된 거냐? 나를 세우니까 나와 상대되는 남이 같이 쓴단 말이에요. 나와 세계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깨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도 깨뜨려야 돼. 세계도 깨뜨려야 돼요. 내가 세워놓은 모든 생각들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께서 나와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본래 무아라는 사실을, 연기라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파불교 논사들이 불교 교리를 교리화시켜서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 진리일 거야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 현학적으로만 파고들고 너무 교리적으로만 알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 이걸 하나에 우상화시켰달까? 진리는 활발하게 자유자재한 거거든요. 진리 그 자체에 머물러선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진리라고 이름 부르고 그 진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것은 진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머무를 수 있는 진리가 불교에는 따로 없어요. 어디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교리라고 해서 부처님이 방편으로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불교 교리도 붙잡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부파불교 사람들이 불교 교리를 막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게 부처님 진실이 아니다. 부처님 말하고자 하는 본뜻이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불교 교리에서 부처님께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을 낙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초기 불교에서 예약했던 모든 불교 교리를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하고 다 깨뜨려주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이 파사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사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는 깨질 준비만 하면 돼요. 이름 자체가 파사분이잖아요. 삿된 것을 깨뜨릴 준비만 각오를 하고 법문을 들으면 돼요. 즉 내가 깨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고 깨달음 공부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될 거야. 더 훌륭한 수행자가 될 거야. 내가 정신적으로 아주 헐헐 아주 고상한 영적인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그런 생각을 쥐고 있으면 이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음 공부도 영적인 어떤 우월감 같은 것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대단하거든요. 너무 대단한 걸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대단한 건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상이 생기게 돼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런 걸 쥐려는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 공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야, 이 위대한 공부라니까 내가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다가 그래서 그걸 쥐고 있었는데 대단한 나라는 아상을 쥐고 있었는데 그걸 다 깨뜨려줘요. 다 뺏어가요. 내가 위대할 게 없구나. 위대할 만한 내가 없구나. 위대하려고 했던 그 내가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진리라는 것은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모두가 다 부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특출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내가 부처가 됐다. 이런 식의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원하는, 생각이 원하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주인공만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 일체 삼라만상 전체가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거고 그 모두랄 게 따로 없는 오로지 한 법 하나뿐인 모두가 진실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잘나고 싶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싶거든요. 그게 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걸 주지 않아요. 그걸 다 뺏어버리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고 더 영적인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를 주지 않아요. 그것조차 뺏어버리지. 그래서 이 절에서는 여러분이 절에 오는 목적은 뺏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삿된 내 것이 깨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통 심리 치유? 마음 치유? 마음을 힐링시켜주기 위한
심리 상담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있어요. 기본, 기초. 사람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리를 치유해주고 마음 상담을 해주는 거에 대한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냥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공감해주고 절대 화내지 않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화내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은.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저 법륜스님 증문즉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법륜스님 증문즉설을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옆에서 듣는 사람은 기쁜데 막 웃잖아요. 옆에서 듣는 사람은 기쁜데 질문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 깨지잖아요. 스님한테. 엄청 깨져요. 언뜻 듣기에는 보살님들이 예를 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스님, 제 남편이 너무 게으르고요. 너무 술, 담배 쩔어 살고요.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은 보살님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를 쉽게 말하면 한단 말이죠. 자식이 문제예요 이래도 내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남들 탓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힐링 시켜주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아상을 깨뜨려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당장은 막 괴롭고, 왜 아상이 깨지는 건 슬픈 일이거든요. 내가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남들 앞에서 그 요구다 먹을 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래도 그 내가 깨질 각오를 하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앞에 나서서 질문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파사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작아질, 내가 깨뜨릴, 남들 앞에서 수모 당하면서라도 내가 한번 무너져 내리겠다. 그러면서 진실을 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런 자세를 해야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좀 이렇게 위로받고, 그런 기대 하면 안 되고, 위로는 뭐 남편한테 가서 받아야지. 남편한테 욕먹고 스님한테 위로받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로해주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자기를 깨뜨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디 가서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구나. 어디 기대가지고 상대적으로 의존해가지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누가 나를 좀 기댈 곳 없을까? 내가 좀 안주할 곳 없을까? 편히 쉴 곳 없을까? 뭔가 돈이 있고 이러면 거기에 딱 편할 수, 내가 편안할 것 같고, 내가 뭐랄까, 이렇게, 나의 어떤 영적인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뭔가 기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그걸 깨뜨려주는 거예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 무주법 이러잖아요. 어디도 머물 곳이 없다. 불교에도 머물러선 안 된다 이러잖아요. 진리에도 머물지 못하게 해요. 불교의 특징은 진리에도 머물지 못하게 해요. 싹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깨뜨려질 준비를 하고 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파사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아까 앞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풀어 쓴 설명이에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파사분에서의 첫 번째 구절이 오온, 개공을 풀어 쓴 거예요. 어떻게 풀어 썼냐면 사리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제 오온이 공하다라는 거잖아요.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색, 몸뚱이 먼저 몸에 대한 육체, 색에 대한 색온에 대해서 먼저 색온이 오온이 공하다라 했는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색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색은, 색이라는 것은 공과 다르지가 않아요. 공한 거예요. 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공불이색. 공은 또 색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색이 곧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색이 곧장 공한 거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걸 통해서 공을 확실하게 이렇게 중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중도적인 중도 실상의 법으로서 이 색이 공한, 오온이 공한 사실을 딱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색이 공한 것처럼
똑같이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이렇게 공하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식 역부여시는 똑같이 색불이공 공부리세기처럼 수불이공 공부리수, 수즉시공 공즉시수, 또 이제 상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걸 이제 축소해서 줄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을 이제 이렇게 좀 풀어 설명한 거잖아요. 이제 풀어 설명은 이제 차후에 좀 하기로 하고, 이걸 풀어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이런 어법을, 이런 중도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 공을 드러내게 해줬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했단 말이죠. 대승불교에서는 이 공이라는 대승불교 독특한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공이라는 말은 대승불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기 즉 무아, 연기법과, 연기법을 좀 풀어 설명하면 삼법인이고요. 연기법을 좀 풀어 설명하면 삼법인이고, 이 연기법을 또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오온 12처 18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기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뭐랄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불교 교리, 불교 교설들이 이렇게도 설명되고 저렇게도 설명되는 교설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또 다른 용어가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는 용어를 채택을 한 거예요. 즉 공이라는 말은 공하면 텅 비었다, 뭔가 없다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근데 완전 없다라는 그런 없다가 아니에요. 공하다, 비어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식의 용어가 아니에요. 즉 여기 공이라는 말은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설하는 것이고, 연기 즉 공이, 연기이기 때문에 공하다라는 이야기고, 또 연기법은 삼법인으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거죠. 인과 연이 화합해서 임시로 일어난다. 인연 화합 혹은 인연 가합 이러거든요. 인과 연이 가짜로 화합한다 한 것이라는 거죠. 생겨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있다라고 여기는, 나도 있다고 느끼잖아요. 세상도 있다고 느끼잖아요.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정말 있느냐? 정말 있느냐? 우리는 진짜 있는 줄 알잖아요. 여기 볼펜이 진짜 있고, 컵이 진짜 있고, 내가 진짜 있지. 내 몸이 진짜 있고, 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내 마음이 진짜 있고, 세상도 진짜 있지. 눈, 귀, 코, 혐음, 뜻이 진짜 있고, 색, 성향, 미촉법이 진짜 있지.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난생 듣도 보도 못하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여기든 모든 것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또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 아 그럼 없는 거란 얘기인가? 그래서 불교는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중도적으로 설명을 해요. 왜? 있다 이러면 있는 거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 없는 거에 치우치고, 없는 게 아니다 이러면 또 있는 거에 치우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중도적인 방식의 설명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 오지에 사는 원주민이 태어나자마자 아프리카에서만 살았고 문명 사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그러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원주민, 그 사람에게는 이런 문명화된 사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별나라가 그렇고 미국이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없겠죠, 그죠? 이것을 이제 선사 스님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깊은 겨울밤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찰 뒷산에 있는 나뭇가지에 눈, 소나무에 눈이 잔뜩 쌓였다가 소나무 무게를 못 이겨서 소나무 가지가 뚝 큰 굉음을 내면서 잘려나갔어요. 근데 거기 소나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소나무가 잘려나간지도 모르는
몰랐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소나무가 잘린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없어요. 이와 같이 실제 있어도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식 무경이라 그래요. 오로지 식 자기가 인식한 것만 있는 거지 바깥 경계라는 실제가 본래 없단 말이죠. 인디언에게는 세상이 없잖아요. 자기가 사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만 이 소리가 있지 이걸 자기가 분별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에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그런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스님 법문하다가 이걸 자주 좀 해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이게 직진심하는 거니까 이걸 자꾸 해줄 때 내가 집중이 착착 된대요. 그래서 저게 법인데 저기서 법이 딱 드러나서 언젠가 스님이 저걸 한번 꽉 내려칠 때 한번 내가 쑥 내려가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꾸 쳐달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듣기 좋다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스님 법회 시작할 때 그 죽비 좀 세 번 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법문 듣다가 말고 죽비 땅땅땅 치는 것 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듣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똑같이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게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그 군 관사 있을 때 위층에 저 강원대 왕궁 막 오지에 너무 사람이 없는 진짜 심심한 곳이었는데 그런 아파트 관사를 처음 있어봤던 거죠. 근데 그 오지에 있는데 거기 덩 비고 그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 한 채 덜렁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심심해요. 외롭고 공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암흑가도 같은 깜깜한 그 숲속에 아파트 하나 달랑 있는데 그 위층에 누가 이사를 온 거예요. 애들이 막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그 시골 마을에 뭐 대위 소령쯤 되는 부부가 이사를 와가지고 애들이 막 신나게 뛰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듣기 좋고 너무 듣기 좋단 말이에요. 이게 층간 소음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도 있어요. 되게 반가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죽을 것처럼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그 소리의 문제냐 말이에요. 소리의 문제냐 말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가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냐 안 주냐가 이 소리 자체의 문제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문제지. 자기 인식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 층간소음 그놈이 잘못이죠. 어떻게 내 잘못이에요 하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아니 그놈이 잘못이죠. 현실에서는 그놈이 잘못이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놈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평생 피해자밖에 못 돼요. 나에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자기 힘을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를 이사가도 이 사람을 피해 이사가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층간소음 때 죽겠는 사람의 특징이 진짜 꿍꿍거리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 습관적으로 꿍꿍거리기만 해도 예민해지는 이 습관 때문에 정신적 경향성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이사 가고 딴 사람이 왔거나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딴 데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안 뛰는 사람이 이사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신기하게 집에선 요만큼만 위에서 삐빅거리는 소리만 나도 막 죽을 것처럼 잠이 안 온대요. 근데 회사에 가면 옆동을 뭐 드르륵 드르륵 거리면서 건물 하나 뚝딱거리고 지어도 문제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이렇게 자기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연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 이게 이런 소리가 들렸다 하는 이런 소리들도 그렇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있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고, 그게 또 나아가 눈 깊고 혐없 듯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소리 귀가 소리를 접촉할 때 거기서 이 식이 의식이 인식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인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나쁜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경전에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유, 있다라는, 있는 모든 것도 있잖아요. 있는 모든 것, 유라고 불러요. 있는 모든 것들은, 유는 원래 스스로 무인데, 원래는 있는 게 아닌데, 무인데, 인연이 이룬 바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즉,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본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부터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이룬 바예요. 그 인연 따라 인연을 자기라는 존재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나도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있다라고 어느 순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걸 보고 여기 눈이 있고 바깥엔 보이는 게 있지, 여기는 귀가 있고 바깥엔 들리는 소리가 있지,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실제화 시키더라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나서 그거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듣는 인식, 보는 인식, 냄새 맡는 인식, 맛보는 인식, 접촉하는 인식, 생각하는 인식, 그 인식을 가지고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자기식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눈 깊고 혐없 뜻 색상의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하는 그 여섯 가지 육식,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눈 깊고 혐없 뜻과 색성향 미촉법이 연기적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12처의 연기적 관계 속에서 육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육식이 나오는 거, 자기 마음으로 분별심이 나오는 것도 인연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눈을 인연으로 보이는 것이 등장하고, 눈과 보이는 것을 인연으로 육식, 안식, 보는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연 따라 그게 내 인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진실은 여러분 집 앞에 제비꽃 한 송이가 있었어요. 매년 3월이 되면 제비꽃이 우리 집 앞에 피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나이 50, 60 되도록 한 번도 집 앞에 있는 제비꽃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집 앞에 제비꽃을 보고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제비꽃이 50년 동안 있었는데 없었던 거예요. 이걸 양자물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기하게도 양자물리학에서 봤더니 세상이 이렇게 물질 현실이 실제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뭐 입자와 파동이라 그러잖아요. 이중성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입자가 파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해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는 입자고 언제는 파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알갱이는 있는 거잖아요. 입자는 있는 거고 파동은 가능성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 알갱이가, 이 입자가 여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거기를 딱 관찰할 때 거기에 알갱이가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관찰하지 않을 때 거기에 알갱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물질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게 물질화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물질화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알갱이, 최고 단 가장 잘게 자른 그 미립자의 알갱이 같은 거, 이런 알갱이들이 실제 알갱이면, 파동이면, 이게 파동이면요, 이게 하나인데 여기에 파동이면 이렇게 이렇게 파동쳐 나가잖아요. 물결 파동처럼 파동쳐 나가니까 구멍이 두 개 뚫리면 두 구멍을 동시에 빠져나갈 수 있겠죠. 파동이면, 그죠? 저 상대편으로 갈 때. 근데 이게 만약에 알갱이라면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할 수 없잖아요. 여기로 통과하든지 여기로 통과하든지 하나로밖에 통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알갱이였거든요. 알갱이를 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찍히는데 우리가 관찰 안 했더니 저쪽에 찍힐 때 파동 형식으로 두 군데서 다 찍혔다는 거예요.
얘가 알갱이를 쐈는데 파동으로 가서 찍히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자물리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즉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실제 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아, 일론 머스크가 어떤 과학자들의 연구를 이제 빌어가지고 이런 설명을 해요. 이 세상이 실제일 확률, 뭐 수천만 분의 1인가 뭐 이런, 이 세상이 실제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건 실제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작부터 하신 말씀이시지만. 이처럼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남편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내 눈에도 안 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우리 과에 뭐 우리 동네에 별 관심도 없는 누군가였을 수도 있어요. 아예 관심도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인연을 못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못돼서 줘요, 사람이. 옛날 그런 연구 많았어요. 사람들을 뭐 어떤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연기를 하도록 시켰단 말이에요. 당신은 감방의 간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야. 그러고서 어떻게 시키든 너희들이 알아서 시켜. 뭐 이런 특정 조건을 주고 연기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연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대요. 너무 심하게 막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제인 것처럼 몰입해가지고 하더라는 거죠. 조건을 만들어주면 실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특정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진 착한 사람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그 인연이 착한 거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보는 있을 때 작자는 없다 그러잖아요. 착한 업을 지으면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인연 따라. 도둑질을 하면 그 인연 따라 그때 도둑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도둑질을 했다가 개가천선에서 남들을 베풀고 후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도둑놈이라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도둑질이라는 인연 따라 도둑놈이라고 임시로 붙였을 뿐인 거지.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고정된 자아 같은 거 없어요.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고, 내가 열심히 수행할 때 수행자라고 불리는 것이고, 공부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나는 원래가 천생에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인연 따라. 그런 자아가 없어요. 그런 자아가.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임시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컵, 책, 부처님, 법당, 하늘, 구름, 바다, 자연, 이 모든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있잖아요. 이 모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꽃이라는 김춘수 시에서처럼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건 나에게 의미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꽃이라고 이름 불러줬을 때, 내가 관심을 가져줬을 때. 왜? 관심은 어떻게 인연은 어떻게 맺느냐 하면 중생들의 분별은 말과 언어로서 인연을 맺기 시작하거든요. 사람 관심 있으면 이름부터 물어보잖아요. 그걸 명색이라고 불러요.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업을 짓기 시작하고 다가가고 관심을 보내기 시작하고 업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마음을 보낼 때, 인연을 맺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그건 그냥 망상하는 거예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과거에 몇백 생, 몇천년 전에 누가 만들었을까? 몇백 생 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눈앞에서 지금 여기서 우주가 창조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 분별에서, 분별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이 우주가 창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 속에서 자기 분별된 자기 세상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우주는 나에게밖에 없어요. 내가 만든 분별의 우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우주는 없어요. 자기에게만 연기한 거예요. 자기 분별 속에만 그렇게 연기한 우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만들어낸 그 우주도 죽죠. 자기가 만든 분별의 우주니까. 전부 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자기 분별로서 그래서 유식 무경 오로지 자기 식분이다. 자기 분별해서 세상을 있게 만든 거예요. 분별심이 분별의식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 곳이야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고 연기해서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은 정말 비참한 곳이고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지옥 같은 세상을 연기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도 자기가 인연 따라 만든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것도 자기가 자기 인연 따라 만드는 거예요. 지금같이 어찌 보면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인류 역사 속에 잘 없었잖아요. 지금같이 살기 좋은 시대가 잘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같이 민주화된 시대가 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모순도 많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도 많죠. 당연히 많죠. 완전하진 않죠.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옥 같은 곳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지옥이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와, 제가 좀 나이를 들어가지고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봤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 공부하던 역사와 지금 공부하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정말 좋아진 시대인 것 같아요. 참 고맙고 감사한 시대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세상이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서 연기된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이 실제 아닌 게 아니라 연기된 세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바깥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가능성으로서 있는 거예요. 이 우주법계는 그냥 실제 이 세상은 가능성으로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에게는 그 소리가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세상은 분명히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불교를 공부하니까 불교가 좋으니까 불교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주변 사람에게 야 불교 공부해보자 이러면 불교가 그 사람 인생에는 없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불교를 공부해? 시간 넌 팔자도 좋다. 뭐 불교 같은 거 공부하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인생에는 불교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실제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이 오늘부터 이제 연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삼법인에 대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해드릴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공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반야심경에서는.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것은 연기, 삼법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 무엇인지 또 무상고 무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어떤 부처님 말씀하신 가르침에 대한 핵심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공성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석관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요 얘기를 차차 그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